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 이제 썸네일 제목 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팔씨름,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 이제 두 명이 있으면 한 명은 약한 사람이 있을 테고 한 명은 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약한 사람을 이기면은 그냥 뭐 내가 강하니까 이기는 걸 테고요. 근데 약해 보이는 사람이 혹은 약한 사람이 강자를 이기면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강자를 이기는 데서 더큰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전반적인 팩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인 팩트는 이렇습니다. 강자에 비해서 어디 하나라도 내가 더 나은 부분, 그러니까 더 강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가락 힘이 더 세든지, 손목 힘이 더 세든지, 아니면 이제 팔씨름용으로 이제 인사이드 쪽 사이드 프레셔가 세든지, 백 프레셔 당기는 힘이 세든지 뭐 하나라도 세야 돼요. 네? 이제 뭐 격투기로 따지면은 내가 다른 거는 다 쟤한테 못하는데 암바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내 페이스로 만들어서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암바를 걸겠죠.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맞던지 뭐 기타 다른 이유로 그 암바를 걸지 못하게 되면 이제 지는 거고요. 근데 아무것도 내가 강자보다 강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는 하나만큼은 내가 좀 자신 있는 부위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러면 하나도 없다면 난다 져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상대의 좀 틈을 노린다든지 이제 페이크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상대방이 이제 100%라는 힘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한 6, 70%, 7, 80%로 순간적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건 경기 운영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록 그 부위의 힘은 약해지만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순간적이나마 좀 강한 조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경기 운영이에요. 경기 운영. 이제 짬밥이라고 하죠, 짬밥. 제가 이제 가장 좀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벌써 이 짓을 17년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다 조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은 저 사람보다 다 약해. 다 약한데 지구력 하나만큼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좋아요. 그럼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그립 싸움을 좀더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캐치해서 그 부위를 계속 괴롭혀야겠죠. 슬립을 내서 스트랩을 가든 뭐 이제 뭐 레퍼리스 그립을 가든 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계속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낮춰서 내가 그거보다 위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틈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계신 130분께서는 다 팔씨름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네, 팔씨름에 관심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기는 거를 좋아하지 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나보다 약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의 강점을 좀 살려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나는 손가락이 정말 세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은 손목이 정말 세다. 아니면 난 넘기는 힘이 세. 혹은 당기는 힘이 세. 이러면서 내 강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체하면 짱이야.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제 손목 힘이 이제 프로네이션이 강하다. 이쪽 손 기준으로 해서 돌리는 게 강하다고 하면, 다른 힘은 다 약하더라도 시작하자마자 예, 돌려서 상대방의 이제 손가락이든지 손목에 이 그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손가락이 열리거나 손목이 열리면 순차적으로 이두랑 어깨까지 죄다 열리게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탑롤의 개념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팔씨름을 배우는 사람들이 탑롤로서 효과를 많이 보는 거예요. 상당히 좀 효율적인 방향의 기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는 뭐 이쪽 인사이드 넘기는 힘이 강하다. 근데 상대방은 방금 얘기했듯이 탑놀이 강해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같이 부딪히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상대방의 손목을 돌려서 열라 그러고 한 사람은 옆으로 치려 그러고 그냥 무작정 치면은 100% 손가락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그립 파지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상대방이 나를 오픈시키기 전에 혹은 넘기기 전에 내가 먼저 넘기거나 이제 오픈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힘의 개념을 지금까지 봤는데 이제 스피드. 스피드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괜히 이제 잘못해서 스피드 쳤다가 뇌팔이 다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힘을 쓰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내 강점을 살리는지, 그리고 뭐 지구력이면 지구력, 경기력이면 경기력, 혹은 힘이면 힘.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좀 맞아야 됩니다. 이제 그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혹은 상대방의 약점을 좀 내가 끌어가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식의 경기를 하는 게 결국 경기 운영이고요. 경기 운영을 잘 하려면 반드시 많은 좀 경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아, 그렇구나.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데 이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야. 그죠?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팔씨름 훈련을 해야 될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부분일 거예요. 덤벨컬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킬로 해야 됩니까? 무슨 뭐 아령을 얼마나 들어야 되고요? 케이블을 몇 킬로 당겨야 되고요?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실 텐데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잡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훈련을 뭐 덤벨컬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케이블 머신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훈련이 좋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정작 중요한 거는 따로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지부터, 뭐를 해야 될지, 혹은 어떤 거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뭐 손목 힘이야, 아니면은 뭐 당기는 힘이야, 사이드 프레셔야.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좀내 어떤 부분보다 자신 있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없다면은 이제 나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을 정해서 그 부위를 더 이제 키워야 되고 그 부위로 할수 있는 그런 무브라든지 뭔가 기술에 대해서 관련된 해당 부위부터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부위를 결국에는 메인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모든 부위가 다 강해지고 싶겠죠. 다 강해지고 싶은데 그게 보면은 어느 하나 강하지 않고 그냥 평준화돼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숲을 가꾼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큰 숲을 가꾸는데 숲에 나무가 조금 자그마한 게 이렇게 평준화돼서 크려면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굵직한 나무를 하나 키우셔야 돼요. 혹이면 혹, 탑놀이면 탑놀, 어느 부위 하나를 키우시고, 그러면서 주변 것들을 같이 키우셔야지, 나는 혹이든 탑놀이든 같이 세질 거야. 손목도 세지고, 뭐, 리스트도 세지고, 어프레셔도 세지고, 다 세질 거야. 그러면, 오히려 성장이 더디다는 얘기예요. 더디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강점을 최대한 빨리, 내 강점을 좀 최대한 빨리 키우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나머지들을 좀 받쳐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가장 나한테 필요한 게좀 두세 가지 정도로 좀 줄어들 거예요. 여러 개를 파기보다는 하나만 파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선상에 끌어올려놔야 나머지 것들을 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뭐좀 데미지가 먹어서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혹은 내가 좀 다른 부위가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그 부위를 쉬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위들 혹은 데미지를 먹었기 때문에 좀 반대되는 부위들을 좀 그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같이 익히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무슨 무술을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스승의 제자들이 참 많았대요. 근데 한 바보가 있었대요, 바보가. 근데 그 친구가 자꾸 배우는 거를 못 배우니까 딱 하나 이 분권이라고 그러나? 그것만 하나 알려줬대요. 그거를 3년 동안 했더만 그거 이제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못 이길 정도로 엄청나게 좀 강해졌다.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죽어라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리만 안 가게끔 해서 하나만 죽어라 파는 게 처음에는 가장 성장이 빠릅니다.